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유지니의 자폐정복기 8주차 경과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이에요. 엊그저께 이제 영상이 올라왔던데 이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8주차 영상이 있습니다. 8주차 영상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쭉 있는데 항상 이 뒷부분에서 그 8분이 저기 전체적인 요약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 유진이 부모님께서 여기서 요약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은 8분 28초 쯤에 나오네요. 예. 요약이 쭉 된 거 보면 이게 이제 8주차면 이제 두 달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아이컨택이 저번에는 약간 초반에 좋아지고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지는 상태였는데 플러스 두 개를 했다 해놨어요. 예, 지금 최근 2주 사이에 아이컨택이 확 증가했다. 확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이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매번 이게 치료를 할 때 아이가 치료하면서 자폐를 벗어나게 되는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선 처리 능력, 눈 맞춤이 매주 계속 좋아져야 된다. 어느 기준까지 하냐면 일반 아이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일반적인 아이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주 좋아지고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도 시선 처리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진이가 요번에 2주차, 그러니까 8주차 2주간의 경과에서 아이컨택이 투불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영상을 봐도 시선 처리가 거의 엄마하고 있을 때의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상태가 질이 높아진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전체적으로 자기자극 현상들이 줄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making sound, speaking attempt.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소리가 많이 늘기 시작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징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name response. 그러니까 호명 반응이 증가했다. 그리고 requesting의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냐면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감소했고 이상스러운 행동은 감소했고 그 다음에 퍼시빙 사람에 대한 인지가 늘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감각적인 이상 감각 현상이죠. 자기 자극추구 그 다음에 블랭클룩이니까 애가 허공을 갖다 멍하고 보는데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의미 없이 웃는 것도 이런 것들도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 아이컨택이 늘면서 눈맞춤이 늘면서 요구사항도 늘고 있고 호명반응도 늘고 있고 사람에 대한 인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요번 주 2주간의 그 영상을 보면은 2주간의 영상을 보면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이가 사람 갖다 지속적으로 보면서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특히나 영상은 특히나 엄마가 지시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초기 눈맞춤 한 2주차 때 눈맞춤이 형성되고요. 4주차 때 지나고 4, 5주차 지나면서 아이가 모방이 사람을 보면서 모방을 하는 게 늘었죠. 6주차 이렇게 되면서 그러더니 요번에 8주차 되려면서 애가 지시 수행이 되게 아주 무난하게 일상생활에서 거의 지시 수행을 갖다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이따 좀 영상 몇 개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사항은 영상이 많이 나왔죠. Making sound, 즉 아이가 말을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발달 단계가 1번 눈맞춤 단계, 2번 모방이 형성 단계, 3번 지시 수행 단계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도달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고 나서 4번이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계하고, 그다음에 그 요구어의 출현인데, 아이가 이제 언어가 출현하려고 연습을 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aking sou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지수행이 이루어진지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보면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온라인 수업하는 장면을 갖다 아마 영상으로 담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을 갖다 보고 계십니다. 네. 애기가 여기 유치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가 해놓게 애기가 이걸 갖다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오랫동안 앉아서 본다. 앉아서
놀랍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근데 끝에 지겨서 뭐 우는 것 같긴 한데, 아이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힘든데, 그 착석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엄마의 지시나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지겨워도. 이거 되게 훌륭한 사회적인 그런 그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영상은 지금 보니까 엄마가 아이하고 그 아파트의 뒷뜰에서 그 산책을 하는데, 보통은 산책을 하는 걸 아이가 좋아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아이가 텐트럼을 보이고 나서 그랬었는데, 집에 다시 돌아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가자고 얘기하니까 텐트럼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순순하게 가더라. 정말 이런 건 놀라운 성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평화롭게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람에 대한 관찰을 넘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것, 이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언어적 지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 볼까요? 응? 여기 보면 응? 자. 엄마가 요 장면이요. 엄마가 말로 하죠. 말로 합니다. 여기 꼬리 말 풍선이 있는데 말로 응? 엄마가 나가자고, 유진아 옷 입어, 응? 나가자 옷 입어 그러고 얘기해요. 밖에 나갈 거니까 옷 입어 라고 얘기하니까 유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수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옷을 갖고 와갖고 아이가 스스로 자켓을 갖다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것 지시함을 이해를 다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스스로. 대단히 훌륭한 거죠.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거는 기적, 우리한테 기적과 같다.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일단은 저기 능동성은 아직 지금 여기서 많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지시수행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올려준 영상은 다 이런 영상이에요. 아이가 엄마하고 있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엄마를 갖다 바라보면서 자기가 요구를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도 구체적으로 하여 물건을 갖다 주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지시수행도 굉장히 이해도 있게, 상황을 이해도 있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쨌든 보면서 이게 두 달 사이에 요 정도 가면 인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2분 30초에다 기록을 하는데, 언어 시도를 갖다 한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짧게 영상이 있는데, 요 부분 볼게요. 이게 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소리로 내서 표현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는 것에 말을 갖다가 얘가 원하지 않는 뭐였는지 유진이가 싫어라는 표현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 2분 30초 파트 보세요. 그러면 이게 유진이가 얘가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갖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언어 정보방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혀가 풀리지 않아서 그 표현들을 갖다 생생하게 못 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혀가 풀려가야 될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아직까지 이 안면 표정의 근육들 자체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완전히 그 조기 퇴행했고 무발화 오티즘이었던 아이기 때문에 구강의 안면 근육이 풀려본 적이 없고 구강의 혀의 움직임을 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늦게 풀리고 있는 건데, 두 달이 됐으면은 뭐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가 행동 모방 놓고 지시 수행도 하니까 언어를 통한 이해는 되는 거거든요. 지시 수행을 한다는 건 수용 언어가 는 거예요. 수용 언어가 는 만치 자기도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혀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니까 이런 소리로 언어적인 시도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기는 굉장히 잘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달까지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잘 오고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언어 시도로 언어가 출현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아이하고 몸짓발짓을 해서라도 상호작용을 재미나게 굉장히 긴 시간 이끌어져 가는 이러한 걸로 더 발전을 해 가야 합니다. 오늘 유진이 그 8주차 리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기초해서
지금 유진이가 2단계 한약을 갖다 복용 중이에요. 복용 중이고 2단계 한약이 들어간 지가 8주 차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됐네요. 2주 되면서 아이가 2단계 한약 들어가면서 더 좋아진 거 맞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아직 발화가 더 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양요법을 갖다 비타민 미네랄요법을 더 결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2주차까지 보고 난 이후에 아니죠. 한 10주차 이후에 11주차 12주차는 영양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아이가 어떻게 발화가 더 늘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걸로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